My empty heart walks on and on. It's always lonesome, yet not alone. Always trying to feel a void inside. I've tried moving on, forgetting you, but it's hard to replace when it's part of you. 한 다리씩 뒤로 힘있게 보내며 팔도 함께 움직여 볼게요. 무릎은 살짝 구부리고 상체를 앞으로 가볍게 숙여 엉덩이부터 허벅지 자극 느끼며 따라해 주세요. 와이드 스쿼트에서 두 번 바운스하고 올라올게요. 무릎을 발끝을 향하도록 만들며 바운스해주세요. 허벅지 안쪽부터 엉덩이 자극 느끼며 동작 이어갈게요. 무릎 구부려 엉덩이 뒤로 밀며 상체 숙였다가 올라와 뒤꿈치 들어 볼게요. 호흡 마시며 내려갔다가 내쉬며 올라와 뒤꿈치 높게 들어주세요. 허리 꺾이지 않도록 복부 납작하게 만들고 동작 반복할게요. 다리 넓게 벌려 사이드 런지하며 반대손으로 발 터치해 볼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해 주세요. 한 다리 뒤로 런지하며 팔꿈치는 고정하고 팔을 접어볼게요. 올라올 때 호흡 내쉬고 내려갈 때 호흡 마시며 동작 따라해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반대다리 뒤로 런지하며 팔꿈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팔을 접어주세요. 허벅지부터 엉덩이, 팔뚝까지 자극 느끼며 동작 이어갈게요. 아기 자세에서 무릎을 대고 푸시업 내려갔다가 돌아올게요. 팔꿈치를 살짝 밖으로 보내고 호흡 마시며 푸시업 내려갔다가 호흡 내쉬며 올라와 아기 자세 만들어주세요. 스쿼트 펄스하며 팔 모았다가 열어볼게요. 호흡 짧게 내쉬며 펄스 해주세요. 허벅지부터 엉덩이 불태우는 동작이에요. 무릎 계속해서 밖으로 보내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한 다리 옆으로 보내 사이드 런지하고 다리 들어 중심 이동했다가 다시 사이드 런지하고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사이드 런지할 때 손을 앞으로 보내며 엉덩이는 뒤로 밀며 따라해주세요. 손 다리 아래로 모으며 무릎 높이로 들어볼게요. 복부 힘으로 무릎 높이 들며 다리 올릴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좌우 번갈아 가며 이어갈게요.
중심 이동하며 좌우로 펀치해 볼게요. 복부 힘으로 펀치할 때 호흡 내쉬며 따라해 주세요. 좌우 번갈아 가며 동작 반복할게요. 사이드 런지하고 크로스 런지 할게요. 런지 내려갈 때 호흡 마시고 올라올 때 호흡 내쉬며 동작 따라해 주세요. 서 있는 다리는 고정한 상태에서 한 다리만 움직이며 따라 할게요. 반대쪽 할게요. 반대다리 사이드 런지하고 크로스 런지 해주세요. 런지 내려갈 때 호흡 마시고 올라올 때 호흡 내쉬며 동작 이어갈게요. 스쿼트하고 무릎 들며 트위스트 할게요. 깊게 내려가며 트위스트 했다가 상체 트위스트하며 무릎 높이 들어주세요. 무릎 대고 엎드려 팔꿈치를 댔다가 올라오고 무릎 폈다가 돌아올게요. 복부에 힘이 풀리지 않게 배 납작하게 만들고 동작 따라해 주세요.
복부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배 납작하게 힘주고 동작 따라해주세요. 서 있는 다리 살짝 구부리고 무릎 접어 가져오며 팔도 함께 모아볼게요. 복부 힘으로 무릎 접을 때 호흡 내쉬며 따라해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서 있는 다리 살짝 구부리고 반대 무릎 접어 가져오며 팔도 함께 모아주세요. 속도 빠르게 높이며 심박수도 높여볼게요. 스쿼트 내려가며 발목 터치하고 사이드 탭하며 두 손 머리 위로 모아볼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스쿼트 내려갈 때 호흡 마시고 두 손 머리 위로 모을 때 호흡 내쉬며 동작 이어갈게요. 두 손 머리 위에서 모아 무릎 들 때 손 허벅지 옆으로 보내며 트위스트 할게요. 복부 힘으로 무릎 높이 들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좌우 번갈아가며 동작 반복할게요. 한 발에 힘 열며 스쿼트 할 때 손으로 바닥 터치하고 올라와 손 머리 위로 들어볼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스쿼트 내려갈 때 호흡 마시고 올라올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스쿼트 바운스 두 번 하고 한 다리씩 앞으로 차며 손으로 터치해 볼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스쿼트 바운스 깊게 내려갔다가 올라오며 손으로 발 터치해 주세요. 사이드 런지 내려가 발끝 터치해 볼게요. 한 다리씩 옆으로 보내며 사이드 런지 해주세요. 스쿼트 내려갔다가 좌우 번갈아 가며 사선 위로 팔 뻗어 볼게요. 사선 위로 멀리 팔을 보내주세요. 사이드 런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며 발 터치해 볼게요. 제기차듯 다리 들며 손으로 발 옆을 터치해 주세요. 호흡 마시며 사이드 런지, 호흡 내쉬며 발 터치하며 이어갈게요. 반대쪽 할게요. 반대발 사이드 런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며 발 터치해 주세요. 호흡 마시며 런지했다가 제기차듯 발 터치하며 호흡 내쉴게요.
한 다리 뒤로 들어볼게요. 중심 잘 잡으며 다리 들 때 상체 앞으로 숙여 엉덩이부터 허벅지 자극 더 느껴주세요. 반대쪽 다리 뒤로 들어볼게요. 다리 들 때 상체 앞으로 숙이며 중심 잘 잡아주세요. 스쿼트 내려가 앞으로 4번 펀치하고 올라와 뒤꿈치 들어볼게요. 힘있게 펀치하고 손 뒤로 보내며 뒤꿈치 높이 들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핏.